자, 수정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까요? 첫 번째, 핸드폰 게임 하는 거 안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돼요. 맛있는 간식을 막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돼요. 편안하게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러 가볼까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픈 모든 사람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주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구급대원 분들께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가족들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지금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모든 수정교회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착한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제사장과 레인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는 착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이웃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2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마스크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정미진인데 아, 오늘 꼭 받아야 되는데.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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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오세요. 네. 네, 봐주세요. 다음 분 오세요. 저기요, 저 지금 집어넣은 분이 못 왔는데 한 개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 개만요. 냄새나 죽겠어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주일째 쓰고 있는데요. 네,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다음 분 오세요. 네, 신분증이. 네, 네 맞으시네요. 네, 네 가세요. 다음 분 오세요. 아, 학생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마스크 할머니 오늘 요 있습니다. 여기 못 보셨어요. 금일 마스크 환불 종료됐어요. 그 마스크 죄송해요. 하나 아유, 마스크 죄송합니다. 하나 없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나 이거 사기라고 참 멀리서부터 그리고 왔는데 이거 하나만 좀 주이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다 팔렸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아유, 나 마스크가 이렇게 마지막인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면 저 힘들어요. 가세요. 그러니까 난 내 거 하나만 좀 챙겨주고 하면 안 되나? 아유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가세요. 아니요. 가세요 할머니. 죄송해요. 이거 나 이거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마스크 판매 종료됐습니다. 아휴 오늘 또 못 샀다 못 샀어. 할머니 봐주세요. 잘 보셨죠? 선한 이웃되기 어렵지 않아요. 선한 이웃되기 어렵지 않아요. 선한 이웃되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 가족, 친구,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착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이웃이 되는 우리 수정교회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우리 수정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 다음 주에 만나요.